여성의 경우는 임금 피크가 35세부터 39세,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임금 피크가 45세에서 54세, 여성들이 이제 40 정도 됐을 때 이제 중간 관리자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회들에서 조금 탈락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프 소셜클럽 대표이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김진아입니다. 과거의 어떤 여성 커뮤니티 같은 거는 사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각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교류할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좀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그냥 편하게 와서 뭐 언제든지 자신과 비슷한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다른 여성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런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 속에서 어떤 한국 여성의 현실을 서로 공감하는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울프 소셜클럽을 오픈하게 됐죠. 가장 최근에 제가 작업에 참여한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뭐 맥주 광고 캠페인이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꿈과 커리어를 이어가는 40대 여성 3명이 나오는 그런 맥주 광고였거든요. 거기에 제가 카피를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 라고 붙였어요. 보통 예전 같으면은 광고나 미디어에 40대 여성이 엄마나 며느리나 딸이나 뭐 아내나 뭐 이런 식의 좀 고정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면 왜 그러면은 미디어에 이렇게 40대 여성은 이런 역할로만 소비될까?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는 좀 그렇게 자신의 꿈과 커리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여성들을 멋지게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카피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것들도 사실 여성의 노동 환경이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안정된 노동 환경보다는 좀 비정규직이거나 뭐 자영업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거나 좀 제도적인 그런 보호나 이런 거 밖으로 점점 밀려나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런 사회는 저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 좀 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서 본인의 영향을 더 펼칠 수 있는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뭐 정신적인 독립 이런 것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꿈꿉니다. 저는 사실 사람을 그렇게 막 만나서 막 네트워킹하고 사적인 교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니즈를 딱히 느끼지 못했었어요. 제가 뭐 회사에 다니거나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제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고 좌절하고 고립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더 많은 여성들이 저 같은 그런 고립을 경험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기회를 주고받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울프 소셜클럽을 계속해서 열심히 운영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이 단절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성취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는 울프 소셜클럽 대표 김진아입니다.